서울 엘리스의 커스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이제 마지막 쿼터가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서울 삼성 썬더스의 3공을 시작했던 4쿼터였는데요. 서울 삼성 썬더스 첫 번째 공격은 불발에 그치면서 차원 LG교의 공격권에 넘어갔습니다. 김태형 선수의 골미 니즈 샷은 상당히 아쉬웠어요. 예. 네,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갔던 건데 네, 저거 들어갔더라면 아주 재미있는 경기. 또 흐름 자체가 이 삼성 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었는데. 예. 정성호 선수 어시스트. 자, 첫 번째 골로 포문을 여네요. 예. 자, 신인왕 경쟁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성호 선수 어시스트가 하나 네, 터졌어요. 예. 전자랜드의 한효원 선수와 함께 신인왕 경쟁을 펼치는 정성호 선수의 멋진 패스였습니다. 포스업, 라클리프, 바드 패스, 골미, 두 점 성공. 자, 2대1. 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저렇게 둘이 하는 것이 골을 만들어내는 것 굉장히 이 생산적인 것이 예. 네, 입증이 되는 골이 하나 지금 나왔죠. 네, 김진일 선수가 골 밑에서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정성우 들어가다 멈춘다. 김종규 앞에 두고 야 열렸어요. 석점 시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라클리프. 핵심의 3점짜리 아쉽죠? 자, 네, 안쪽 문태영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잡아서 2점 올려놓습니다. 문태영 선수는 급한 마음을 조금만 추스릴 수 있으면 자, 4쿼터예요. 이제는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패배하고 직결되거든요. 예. 네. 많이 쫓아왔어요, 네, 서울 삼성. 그렇죠. 이제는 뭐 네, 수비가 삼성이 조금씩 살아났다고 봐야 되는데. 예. 네. 정성호, 김종규, 순모샷. 마드 패스, 정성호 돌아 들어갑니다. 살짝 볼을 흘렸어요. 지금은 패스 자체가 조금 길었기 때문에 예. 네, 어려움을 받는 건데 이번에 마드 패스 라클리프 글래너스 손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결국 라클리프의 반칙. 자, 네. 아쉽죠. 정성호 선수와 김종규 선수의 멋진 합작품이었습니다. 다른 돌파 이후에 김종규에게 그리고 투앤덩크로 마무리했던 김종규. 결국은 이 길러노트가 중심이 적게 높으면서도 예, 지금 라탈리프의 드리블을 스틸해낼 수 있는 저런 또 아주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러노트가 지금 득점을 38점씩 하고 있는 거죠. 예. 40점을 넘어가느냐. 피벗 스텝백 석점 짧았습니다. 손 맞고 나왔습니다. 앞을 봐야죠. 앞을 그렇죠. 기르게 라클리프 네. 잡고 라클리프 올려놓습니다. 네. 이제는 안정차. 자, 라클리프가 고맙다는 표시를 오른손을 올려서 했어요 지금. 예. 자, 4쿼터 초반 들어서는 서울 삼성 샌더스가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저번 업고 들어갑니다. 정글이 김종규 짧게 건네줍니다. 유병은 다가가면서 안쪽 김종규 볼로 쳤어요. 역전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 샌더스 여기서 도로가 나옵니다. 자, 몰아칠 때 저렇게 흐름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쉽죠 지금. 예. 이상민 감독 표정에서도 아쉬움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지금은 예, 자 요거는 속공 패스하는 장면. 예, 라틀리프가 가장 이 정말 라틀리프는 육상을 했기 때문에 뛰는 걸 좋아해요 라틀리프 선수가. 주의정과 라틀리프의 그 멋진 콤비 플레이였고요. 유병은 다가갑니다. 정면 김종규 정성호가 이어봤습니다. 안쪽 깊숙하게 멈춰졌습니다. 샤클락 3초 2초 볼 놓쳤습니다. 그리고 1초 블라게 막힙니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3대2 번번의 역전기에 문태영 역전시킵니다. 80대79 이제 리드하는 쪽은 서울 삼성 썬더스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양쪽 팀 선수한테 더블 테크니컬 파울이 나왔어요. 지금. 예. 그리고 문태영 선수는 이렇게 되면서 우발식 퇴장이 됐고요. 예. 아, 김영환 선수가 상당히 좀 흥분해 있는 모습을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태영 선수한테도 계속해서 조심을 하라 그랬는데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 예. 사실 삼성의 골 패턴인데 문태영 선수가 예, 어이없이 지금 파울 아웃이 되는 그런 또 불운을 겪네요. 예. 사실 4쿼터 초반 문태영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김태원 해설위원께서 조금 침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예, 그렇죠.
결국 문태영 선수는 오늘 9득점하고 5반칙 퇴장으로 코트를 물러나게 됐습니다. 언제든지 돌발 상태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자, 네. 이후에 이제 문제거든요, 이게. 자. 네, 두 선수가 네. 지금 신경전을 펼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이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골밑에서 두 점을 넣은 이후에. 자,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저게 연결되는 동작에서 밀었더니 이제 문태영 선수가 안간힘을 했어요, 두 선수에. 자. 김영환 선수, 문태영 선수 어떻게 보면 이 최고참 선수들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을 갖는 것이 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예. 내내 경기를 좀 끌려가던 서울 삼성 썬더스가 드디어 오늘 경기 역전을 했는데요. 아. 뜻하지 않게 또 문태영 선수가 이제 반칙을 당하면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예. 아직도 김영환 선수는 좀 심판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억울하다 하는 거죠. 예. 자기는 예, 문태영 쪽에가 문태영이 원인이 더 많다 했죠 하는 얘기고 더블 테크니컬 파울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쇄되면서 공격권만 LG로 가는 거예요. 예. 자, 문태영 선수는 이 판정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은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팀 파울이 3개가 됐다는 거 예,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제. 예. 네 개째부터 자유투를 허용하는 거니까 다섯 번째부터 상원 LG가 4쿼터 실점률이 기간 높은 팀인데 일단 삼성이 역전을 시켰습니다. 김영환 손에 걸렸습니다. 김종규가 달려봤습니다. 시간에 또 쫓기죠. 넘더니 김영환 시켰습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길러노터 풋백 올라갑니다.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길러노터 위기의 순간에는 길레노토가 나타나네요. 라틴 리프가 지금 길레노토한테는 만리바운드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네요. 예. 길레노토가 선점을 했어요. 자, 여기서. 자, 위치가 좋았고. 자. 예. 이렇게 되면 트로이 길레노토 선수는 40득점째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1득점째. 보면은 지금 절반을 길레노토가 잡고 있는데 예. 위험했죠? 또 한 번 걸렸습니다. 유병은 따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는 점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에 창원 LG 김영환 뛰다가 코너로 연결해줬습니다. 김종규 유병훈 오늘은 아주 라틴리프답지 않나 길레노토의 석점 짧았습니다. 주의정이 리바운드를 따내고 뛰기 시작합니다. 멈춰서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주의정 또 한 번 역전이네. 예. 라틀리프의 미안함을 달래는 석점짜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라틀리프가 저 아픔을 잃어버리고 게임에 충실해야 되겠죠. 역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 썬더스. 정면 김종기의 등거리 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의정이 리바운드. LG는 길레노터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앞에서 한 타임 늦었어요. 예. 라틀리프 포스업 김종기 앞에 있습니다. 골밑. 2점 들어갔습니다. 85대 82. 이제 석점을 앞서가는 서울 삼성 썬더스. 그럴 때는 한 번쯤은 라틀리프가 공격으로 들어올 때는 더블팀을 봐가지고 예, 조금 위기 탈출을 한번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인사이드 길러노터 득점과 개반칙. 오늘 김영환 선수 이러한 장면을 정말 수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너스 원샷을 몇 개를 줍니까? 예.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라틀리프가 일단 한번 선점을 당하면 그냥 내비로 둬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저게 계속해서 지금 보너스 원샷을 아, 오늘 상당히 많이 주네요. 이 보너스 원샷을. 자, 이 부분에. 참 저렇게 자세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득점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라틀리프가 힘이 좋은 선수인데 길레노토한테는 오늘 조금 밀리네요. 예. 44득점째 해주고 있는 트로이 길레노토입니다. 85대 85 정말 희생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관중이 6,539명이 들어왔다고 해요. 공식 집계가. 그러니까 올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우게 되는 창원 LG 세이커스고요. 시즌 두 번째 매진이라고 하는군요. 아, 이거 6,500석 넘어가면 매진이죠. 예. 아, 이거 대단하네요. 예. 정말 오늘 뭐.
있으니까 라클리프 들어오면 도와줘야 돼. 네, 네. 여기까지 들어오면 붙어있지 말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그리고 밖에 가지란 말이야. 수비 하나 굉장히 중요해. 원 디펜스. 알았어? 여기서 퉁퉁퉁 뒤로 여기 서 있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바로 와야 돼. 여기인데 미리 가면 안 되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가란 말이야. 들어오 인사이드로.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잡아줘야 된다고. 패스를 다 들어가니 다 잡아주면 돼. 알았어? 4 fouls right now. 밖에 있어, 밖에 있어. Down screen. Stay outside. Go set down screen. 영화 이쪽으로 가라. 영화 이쪽으로. Captain. 영원히 안 되는 게. 네. 현재 라틀리프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는 서울 삼성 선수인데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삼성이 지금 불리한 것이 라틀리프의 포 파울에 팀 파울에 접어들었고 예. 그런 것이 LG가 다소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거고 LG는 팀 파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라틀리프 쪽으로 공이 갔을 때 보험 수비를 이제는 주문을 했어요. 예. 자, 잡혀서 들어와서 경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의 공격 기회, 균형을 깰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기기 위해서는 빨리 이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자, 한 점의 리드가 아니라 두세 점의 리드를 가져갈 수 있으면 반대로 엔지가 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샤클락 3초, 2초 림 맞고 나왔습니다. 크라우스 상황, 길러노트가 따릅니다. 김진 감독이 수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 그렇죠. 일단 수비 리바운드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성원일지 양우석 정면 김영환 옆으로 이동 샤클락 4초 더블팀에 막혔습니다. 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마치 김진우 선수의 마치 선언됐습니다. 잘 틀을 내줄 수밖에 없죠. 예. 협력 수비를 자 지금 이게 스위치가 가서 지금 협력 수비가 됐는데 자 장민국 선수의 마치 선언됐군요. 네, 네.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장민국 선수도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됐습니다. 장민국 선수는 파울한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예. 김영환 선수가 좌세를 내렸기 때문에 예, 지금은 예, 장민국 선수는 다소 억울하다 할 수가 있겠죠. 샤크 맥키식과 라클리프, 장민국 이렇게 3명의 선수가 현재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습니다. 김영환 선수는 뭐 수시 정확한 선수니까 예. 아, 자유투가 일부 일단 성공을 했네요. 첫 번째 자유투 성공 김영환. 서울 삼성 썬더스는 이미 팀파울에 걸려있고요. 아직 창원일지 세이커스는 팀파울 하나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득점째 김영환. 자유투 2개 모는 썬더스. 87-85 두 점을 다시 리드하는 창원LG. 어쨌거나 이 스코어의 리드는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세 경기도 할 때는 예. 상대한테 주는 압박감이 네, 결국은 리드에서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니까. 예. 최근 1분간 득점, 5득점을 올리고 있는 창원LG. 아직 상상 득점이 없습니다. 안쪽 열렸는데요. 빙글빙글 페이더웨이 김준희 뱅크샷 성공. 자. 87-87 위기의 또 순간에서 네, 김준일 선수의 턴어라운드 슛이 하나 링을 갈라주네. 예. 잠시 넘어졌다 일어났던 길레노터 선수였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또 발목 부상, 약간의 발목 부상을 입기도 했던 길레노터 선수였는데요. 반바퀴를 빙글 돌면서 김준일이 침착하게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87-87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접전인데 수비가 양쪽 팀은 다 같이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김영환 이어받고 들어갑니다. 김종규, 유병훈 한번 흔들고 들어갈 때 드래블링 바이올레이션 유병훈 턴오버가 기록됐습니다. 자, 승리의 여신은 과연 어느 팀으로 미소를 짓게 만들까요? 자. 창원LG 스테이커스의 팀 12번째 턴오버가 기록됐습니다. 이시준 살짝 끼워졌습니다. 라틀리프 글루노터 앞에 두고 버스업 김준규까지 따라붙습니다. 정면 김준일 페인트존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한 바퀴 돌아온 훅슛 들어갑니다. 도움 수비의 공간을 김준일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읽고 아 이게 아주 자 역전이 됐죠. 다시 예. 두 점을 다시 리드하는 서울 삼성 썬더스.
길러넣고 볼을 한번 흘렸어요. 그리고 이수준이 달립니다. 이수준 골밑 뒤쪽 들어갑니다. 이건 아쉽네요. 실책에서 정말 수십까지 91대 87 넉점을 앞서가는 서울 삼성 썬더스. 네, 삼성의 저항이 결국 사실은 상당히 만만치 않았는데 추가자의 투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이게 들어가면 5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급격하게 LG가 급해질 수 있으면은 네, 자체 집중력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늘 게임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수진의 추가자의 투. 시즌 자유투 성공률 73.7%를 기록하고 있는 이수진 선수. 추가자의 투 성공. 이제는 5점 차. 서울 삼성 썬더스가 리드를 이어간다. 자, LG가 마지막에 시즌 카드가 어떤 변화가 가야 되는데. 골밑도 바짝 붙었습니다. 양우찬 들어가지 않았어. 자, 세번쪽은 안 되죠.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김영원의 반칙. 자, 지금 심판이 상의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냐? 일단은 김영원 선수가 지금 파울로 끊었습니다. 과연 이 판정이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요. 레귤러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주인성 선수가 파고 들어갈 때 수비를 하던 김용환 선수의 반칙이었는데요. 네, 사이드아웃으로 반갑았어요. 예. 원래 주인성 선수가 그것을 알았으면 슈팅 자세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어땠겠느냐. 네, 그런 또 아쉬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예. 계속해서 서울 삼성 썬더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라클레비 내가 빼준다. 이시준 뜹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낸 김종규. 서울의 공격 기회 호의 길러 넣어서 김영환 한번 흔들고 골밑까지 돌진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엔지로서는 운이 없네요. 저게 예. 안 들어가고 삼성으로서는 아주 다행스럽고 저게 보너스 완샷으로 가냐 하는 문제였었는데 자, 결국 이렇게 되면서 오늘 좋은 활약을 펼쳤던 장민국 선수는 오반칙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벤치로 물러나고 있는 장민국 오늘 9득점 득점 모두를 3점 슛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한 게임의 의미만 있는 건데 두 팀이 아주 치열한 지금 난타전을 펼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오늘 파울아웃도 많이 나오고 또 게임도 엄청 뒤치락하면서 또 관중도 이렇게 만석이 돼가지고 아주 최고의 금년대의 명승부를 지금 펼치고 있네요. 예. 첫 번째 자유투 성공시켰습니다. 김영환. 두 팀이 이 5라운드 대결 기록을 쭉 보면 항상 많은 득점을 좀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그렇죠. 두 팀은 아주 이 공격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예. 자, 석점 차이가 됐는데. 자, 공격으로 성공했던 김영환 선수입니다. 아직까지는 석점을 앞서 있는 서울 삼성전자. 아, 8초 바레이션이 있어요. 빨리 넘어가야죠. 예. 이수진이 넘어왔습니다. 주의점 달리기 시작합니다. 양수배 수비. 안쪽 라클립. 길러너터가 막으려고 했습니다. 포스업 시도 안쪽 밀고 들어갑니다. 밀리지 않는 길러너터 올라갑니다. 아, 에버. 짧아요. 예. 유병폭. 좌중간에 정렬이동. 어, 김종규 뒤쪽으로 볼이 그대로 스쳐나갑니다. 웬일입니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엔지가 이 가드에 대한... 자. 공격권을 그대로 넘겨주게 되는 창원 LG 세이커스입니다. 김상혁 선수하고 바로 교체하죠. 예. 네, 그만큼 문책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네. 결국 벤치로 물러나는 유병훈 선수였습니다. 삼성이 이번 득점을 성공할 수 있으면 승리를 따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이제 높아지는 건데. 예. 자, 이번 공격 성공 유무예요.
류희정 안쪽 들어갈 때 끊겼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1분 30초가 남아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이관희 오픈 찬스 이시준의 석점 빗나갑니다. 리바운드도 안 했어요. 또 한 번 서울 삼성 썬더스의 공격 기회로 이어집니다. 자, 14초는 다시 갖고 왔는데 이시준 선수 슈퍼미 자꾸 틀어진단 말이에요. 예. 이시준 달려 들어갑니다. 바운드 패스 김준희 골든 두 점 성공. 후보이죠. 5점 예. 1분 13초 LG가 게임 시종일관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그 집중력이 아쉬움. 양성 트래블 바이레이션 선호보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아. 창원 LG 세이커스 안타깝게 전개가 되네요. 예. 창원 LG 세이커스가 홈에서 삼성 상대로 6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오늘 어쩌면 그 기록이 끊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까지 게임을 잘 해오고 있다가 결국 이 스쿠아의 이 뒤짐이 선수들의 이 조급증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책이 연속해서 나오네요. 예. 4파트 턴오버 6개를 기록하고 있는 창원 LG 파고 들어갑니다.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규정의 득점은 실패. 양우섭이 끌고 나옵니다. 한창희 안쪽 인사이드 길러넣어서 더블팀에 막혔습니다. 외곽으로 김영환, 오준관, 석점! 들어갑니다! 아, 뜨겁게 달구네요. 두 점 차이로. 54-92 아직은 승부할 수 없습니다. 4쿼터 26초가 남아있습니다. 샷클락과 게임클락 차이는 한 9초 정도 나요, 지금. 예. 이 시즌 스크린 받고 들어갑니다. 외곽 빼놓습니다. 자, 이제는 공격 시도로 접어들어야 될 텐데. 이관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창원 LG의 공격 기회 10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상혁 옆으로 이동 안쪽 김영환 뜹니다. 3점 들어갔어요. 경기 끝납니다.